복숭아 유리나방은 유충이 나무 줄기의 거친 껍질 밑을 가해 껍질과 목질부 사이를 파먹는 해충인데요. 피해 부위는 젓갈색의 굵은 배설물과 함께 수액이 흘러나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동 유충은 보통 3월 상순경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어린 유충은 껍질 바로 밑에 있어 방제하기 쉽지만 성장할수록 깊이 들어가 방제가 어렵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월동 유충이 활동하는 3월 상순부터 살충제를 굵은 가지에 약이 흘러내리도록 충분히 살포하고 벌레똥이 나오는 줄기 부분을 찾아서 잡아줘야 합니다. 또 성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살충제를 혼합한 도포제를 피해 줄기에 발라주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복숭아 유리나방의 성충 발생에 따른 방제 적기는 6월 하순과 8월 하순경이지만 월동 기간 피해부를 관찰해 월동하는 유충을 없애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